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어제였을 거예요. 아마 BMSG 유튜브를 보니까 BMSG가 세 가지의 그 프로젝트 그룹이겠죠? 프로젝트 그룹의 뮤직비디오들을 올렸어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저도 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시간에 BMSG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그룹 중에 뮤직비디오 하나를 반응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가장 높은 뮤직비디오가 BMSG 마린인가? 그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뮤직비디오가 BMSG 가이아, BMSG 스카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채널 성향상 어떤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BMSG 가이아부터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MSG 가이아의 클리치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거든요. 이 뮤직비디오, 이 곡의 성향이 아무래도 저는 힙합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조금은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배레즈 같은 성향의 뮤직비디오들을 좀 더 좋아하죠.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약간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약간 배레즈 같은 느낌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택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아티스트가 꽤나 많죠? 한번 볼까요? 밑으로 살짝 내리면 노블코, 소타, 슌토, 준온, 료키, 란, 이키, 타키? 아무튼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BMSG 레이블을 보면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고, 뭐 비퍼스트도 있고, 뭐 노블코어도 있고, 뭐 에디보이도 있고, 막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소속 아티스트들을 또 이렇게 새로운 조합과 배치를 해서 새로운 음악들을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한국으로 비유하면 슈퍼주니어라는, 여러분들 거대 그룹 아시죠? 장수하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이기도 한데, 슈퍼주니어는 슈퍼주니어 안에서도 여러 프로젝트 그룹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수장인 스카이하이가 굉장히 다양한 시도? 다양한 변화를 레이블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번 시간에는 BMSG 가이아의 클리치라는 뮤직비디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BMSG 스카이 관련된 영상일 텐데, 바로 팔로우업해서 영상이 올라가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도 늦어도 다음 주 안까지는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MSG 가이아의 클리치부터 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근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뭔가 한 그룹 안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이 곡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락 성향이 있는? 올드스쿨 힙합의 성향이 좀 묻어있는 곡인 것 같았어. 이 곡 들으니까 런 DMC 같은 그룹도 생각 많이 났어. 이 곡은 자막이 없어서 바이브만 느끼면서 이해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는 이런 곡도 저한테는 낯설지가 않아서 좋아요. 제가 아까 런 DMC 얘기했잖아요. 뭐 런 DMC, LL Cool J 같은 약간 80년대? 80년대 미국 힙합의 어떤 그런 사운드의 질감을 일부러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냄새가 났어. 곡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변화들이 있네요. 이거는 뭐 사운드가 거의 일본판 런 DMC 같은데 거의? 거기에 아이돌 감성이 좀 들어가. 이게 의도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런 DMC 같은 사운드를 일부러 내려고 했다면 정말 아이디어가 기발한 것 같아요. 참 저는 신기해요. BMSG 같은 레이블들 음악들 보면 의외로 올드스쿨 바이브 같은 걸 꽤 많이 따라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물론 비퍼스트 시절에 드릴도 갖고 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올드스쿨 바이브였어. BTS가 멤버들 솔로 앨범, 특히 힙합 앨범 가지고 올 때 의외로 올드스쿨 무드가 있어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 BMSG도 힙합을 가지고 올 때 트렌디한 것보다는 오히려 올드스쿨 사운드를 좀 지향하는 느낌이라서 좀 재밌어요. 오, 어, 플로우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올드스쿨 스타일의 플로우들이에요. 어,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일부러 80년대 사운드를 약간 의도한 듯 하기도 하네. 제가 이래서 눈에 얘기하지만 일본 힙합이 참 다양해서 좋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근데 지난번 비퍼스트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컨셉들이 원테이크로 촬영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뮤지컬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 뭔가 뮤지컬의 안 장면들을 이렇게 보는 느낌이랄까? 와, 이런 사운드를 BMSG 레이블 통해서 들으니까 신기하다. 사실 훅에 있어서는 막 캐치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전반적인 무드가 요즘에 들어볼 수 없는 사운드를 가지고 왔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놀라네요. 아, 지금은 아웃핏을 다 라이더 자켓이나 이제 락스타의 느낌으로 입었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락스타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런디엠씨 같은 감성으로 착장을 하고 퍼포먼스를 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오마주 느낌으로 아디다스 트랙수트 입고 슈퍼스타 신고 랩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되게 신선했어요. 스카이하이라는 BMSG의 수장이 이런 새로운 시도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하는 걸 보면, 어떤 그룹이 있어, 다 그룹이 있고 본인들이 하던 음악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한 자리에서 오래 하면은 정체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또 새로운 멤버들을 꾸려서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고 다시 또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뭔가 고인물이 되지 않고 계속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 사운드가 게다가 아이돌 성향의 멤버들이 구성되어 있고 트렌디한 힙합이 나올 법도 한데 오히려 올드스쿨 바이브. 심지어 이 곡의 사운드는 진짜 막 80년대 LL쿨J나 런디엠씨를 연상케 하는 90년대도 아니고 에이리스 사운드 같은 느낌의 질감의 곡을 갖고 왔으니까 진짜 신기해요. 아, 그리고 여기 샤키줄루가 또 프로듀싱으로 여기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좀 흥미롭네요. 샤키줄루 하면은 저는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본 이름이잖아요. 에위치의 곡들의 이 샤키줄루 이름을 많이 봤었는데 이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어찌됐든 BMSG의 이런 시도? 어디인가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뭔가 계속 변화하려는 음악적인 시도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유닛을 만들고 새로운 음악들을 만드는 게 이유를 알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